그래서 오랜만에 FTL을 해봅시다. 알게 모르게 내가 하던 시절에는 용문이었는데 한글화도 됐고, 그것도 한참 됐어요. 한글화 된지도. 그리고 어드밴스드 에디션이라고 하면서 뭔가 확장 요소로 나왔고. 근데 나는 많이 안 해가지고 배가 몇 대 없어요. 배가 막 되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V타입은 뭐야? 뭐가 다른 거야? 잘 모르겠어. V타입인가 아니면 타입이 아니구나. 그냥 이 도전과제 같은 거구나. 그래서 주포 달린 이 녀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난이도는 노멀로 하자. 그리고 승무원이 4명에 레이저 하나 스타트. 아,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이거. 자, 글씨 잘 보이죠? 잠깐만요. 오케이, 지금이 딱이다. 자, 어떻게 하는지 좀 기억 좀 되살려보자. 끊기냐? 엄청 끊기는 대로. 화면 좀 몇 개 꺼야 되겠다. 어때? 끊기네. 약간 끊기는데 그냥 하지. 그냥 하자. 채팅창은 여기 있는 게 나을라나? 이 옆에다 놓으면 뭐 있던가? 잠깐만요. 위치 좀 어떻게 해, 이거. 위치 좀 하는 법을 몰라. 안 되네. 때려쳐 그럼. 옛날 위치 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설마 이건가?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채팅방 자기 주장이 강해. 이거 어떻게 옮겼었는데? 이상하네?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아, 몰라, 그냥 해. 가자. 자, 스페이스가 멈추는 거고, 1, 2, 3이 쏘는 거고, 멘티스 여기 있고, 멘티스가 좀 자주 싸워야 되니까, 이게 엔진이던가? 엔진이 아닌 곳이 좀 좋겠는데. 요게 총이지? 실드. 무기고. 이게 엔진이네? 엔진 말고 네가 실드로. 아, 이게 그 조타석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닌가? 실드에 얘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너 일로 빠져. 얘 차라리 여기가 낫다. 여기로 하고, 주포가, 이거는, 이 비행기 특수 능력이에요. 주포가 있어요. 굳이 메인포를 안 써도, 에너지 하나로 주포를 쓸 수 있는데, 이게 꽤 강해요. 방어막을 뚫어요. 네. 가자. 점프. 초반에는 좀 여유롭게 가고 싶긴 한데, 일로 갈까? 별일 있겠어? 유명한 노예교역선이었습니다. 쌍갑에 누군가를 사가라는 제안합니다. 돈이 있다면 샀겠지만,
더러운 노예 상인 놈들. 죽어라. 잠깐 기다려봐. 실드 하나 있네. 이거 지속 공격이 뭐더라? 컨트롤인가? 일단은 무기고를 부셔. 우리는 실드가 단단해. 이렇게 정도로 높지 않아요. 아야, 빨리 실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재생 실드 끝났고. 좋아. 이 다음 레이저가 바로 왔으면 우리가 되게 아팠겠지만 얘는 멍청해서 그런 거 없어요. 컴퓨터는 다 그렇죠. 오케이. 끝났어. 무기를 쓸 수 없어. 1번 주포 발사. 레이저. 한국 대신 우리 노예 중에 한 명을 데려가. 우리 박사님 어차피 다 죽여버릴 테니까. 오, 아까 전에 주려고 했더니 공짜로 준다. 이거는 꽤 좋죠. 받아가야지. 내 사전에 항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근데 솔직히 초반에는 승무원보다는 돈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돈으로 좀 실드를 단단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항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돈 내놔. 오예. 20원. 배 업글 보자. 방어막 두 장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오케이. 일단 넘어가. 여기는 가지 말고 일로 가자. 점프. 생명신호 감지. 꽝이네요. 어디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일로 갈까?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갈까? 일로 가보자. 어차피 이쪽 갈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일로 가자. 뭔가 나왔다. 반란군 함대의 정체성. 아, 도망가려고 한다. 어딜 도망가? 아, 근데 우리가 차징이 되게 느려가지고. 오이오이오이오이오. 근데 망했어. 하필이면 저기가 맞냐. 큰일나다. 도망가겠다. 시스템! 빨리 제발. 늦은 것 같은데. 이미 늦은 것 같은데. 느낌상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제발 제발 늦지 마라. 늦지 마라. 발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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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끊겼어. 오케이. 다음은 엔진이다. 아슬아슬했어요. 아, 안돼. 와, 진짜 어떻게 딱 거기를 맞추냐. 주포 쓸걸 그래요? 주포 쓰면 좀 나았을라나? 아이씨, 미친 거 아니야? 아, 아직 안 끝났어?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 제자리도 돌리고 그런 거 있을텐데. 리턴. 아, 나 손해만 두 번 봤네. 미치겠네. 안 좋은데요. 송신성 근처의 성원에 심각하게 송산 등 연방항성이 숨었습니다. 그들은 성문 넘어 사라집니다. 따라서 돕니다. 아, 제기랄. 맨날 싸워. 여기는 무기고. 도망가진 않지? 아야야야야야야야. 이것들 봐라. 이 단축키가 뭐야? 그딴 거 없어? 아무튼 무기를 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왜 다쳤니? 회복하고 와. 덤으로 문도 고쳐.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언제쯤 쓸 수 있는 거야? 지금이요? 아, 알아서 쓰는구나 이거. 항복하고 싶은 듯합니다. 그대로 요구를 항복 받아들일 수 없다. 나를 공격한 죄를 톡톡히 치게 될 것이야.
큰 소형성 시대가 탐지되었습니다. 유용한 자원을 찾아보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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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글 업글. 당장에도 큰 그건 없긴 할 텐데 왜냐하면 파워가 없기 때문에. 실드를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되는데 이 두 개를 지금 당장 어디 뭐 전력을 빼올 수가 없어요. 얘 빼고 얘 빼면 되긴 하네. 이렇게 할까? 엔진 잠깐 빼도 상관은 없는데 상황 봐서 하자 이거. 아, 다음 이동은 어디로 갈까? 여기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아, 상점도 저기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앞으로 마무리하자. 오케이, 오케이. 무인선 공격, 공격. 무인선 부셔버려. 무인선 못 뚫어, 이거. 미사일이라도 쏘지 않는 이상 못 뚫어요. 어림돕지. 그치. 끝났죠? 무인선 수리도 못하잖아.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이거 부시고 나면 주포도 다시 살릴 수 있겠네.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뭐지? 아, 관제사가 있으면 좀 더 좋아. 정거장은 아무것도 없고요, 네. 이런 씨. 파워 하나 올리고. 주포 살려, 이걸로. 네 번 뛸 여유가 될까? 되겠지? 점프. 당신은 건설 중 우주정거장 근처를 지나칩니다. 최근에 숨은 연락을 글쎄 이거 도와주면은 도와줄까? 근데 어딘지를 알아야 될 텐데. 어디니? 어디니 퀘스트 지점? 여기니 설마? 퀘스트 지점 안 찍혀 있는데? 점프. 돈 벌었으니 장땡이야. 승무원 한 명만 넘겨주면 나머지는 살려 보내주지. 웃기지 마라. 니네의 승무원을 내가 가져가겠다. 되지도 않는 공격하고 이거. 이 근처 노예상인들은 왜 이렇게 겁이 없나요 다들? 무기 저게 다잖아. 그리고 굳이 무기를 칠 필요가 없어요. 무기가 저게 다면 맞지도 않아. 근데 실드 되게 빨리 고친다. 아, 오래 걸리네. 항복 대신 우리 노예 중에 한 놈을 데려가. 우리 박사님은 어차피 다 죽여버릴 테니까 얘 뭐냐? 받아볼까? 희한하게 생긴 애가 있네. 설명 나오지 않나? 설명 안 나오네? 얘 뭐 하는 애죠? 10 크루. 졸탄. 현재 관리하는 방엔 전원을 공격합니다. 아하, 오, 좋은 애다. 전원 공급하는 애니까 실드에 있어야지. 실드에 전원 공짜로 하나 준다는 거죠? 하나 남으니까 이걸로 의무실 가자. 의무실 가지 마. 일로 가. 가만히 거기 있어. 전원 공급 차라리 얘가 나을까? 이쪽이 나을까? 아니야, 이게 나. 배터리 하나 얻었네. 게이드. 이동. 아, 또 시작이야. 해적이네? 이거 저 여길 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올 거예요. 맞나? 저거 텔레포트 장치 같은데?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쟤네도 같이 죽었어. 아야야야야야야야. 이온 펄스. 우리 실드가
오케이 오케이 가진 걸 모두 줄게. 근데 미사일이 4개나 되잖아. 미사일 안 쓴다고. 파악 좀 해라. 우린 그런 아이템을 쓰지 않아요. 아야야야야 엄청 많네. 아아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은데. 아 이온포스 좋지 않다. 다 고쳤지? 빨리 가자. 오케이 딱 맞아요. 어 잠깐만 이거 왜.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뭐야 이거. 당신이 인공위성에서 벌어진 채광시설 발견했습니다. 아 예 오예 방어드론 오예. 돈 좀 아끼자. 당장 뭘 해도 상관없지만 어 디펜스 막 어 드론이 있으면 좋긴 한데 우리가 드론 그게 없어요. 장치가 큰 의미 없어요. 일단은 방어막이 다 굳혀지면은 오케이 가자. 점프 어디로 갈까.